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알펜루트의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끝자리 591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재산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자녀인데 왜 증여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일 땐 10년마다 5천만 원, 미성년일 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여공제는 수증자가 한국에 거주할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의 경우 따님은 현지의 부양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증여공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비거주자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이 국내 소재 재산이거나 증여한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한 사람에게도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따님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청취자님이 연대 납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만약 따님이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부한 내용을 확인받아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